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구분 소유자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원고는 이제 대지의 지부권자이고 피고는 그 대지에 위에 있는 건물에 있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인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구분 소유자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78년 7월 10일 날 아버지로부터 461분의 39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이 토지가 그러니까 461분 한 10분의 1 정도의 지분을 받은 거죠. 이 원고는 2011년 5월 10일 날 461분의 58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되죠. 그래서 지분을 상속받아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461분의 97, 약 5분의 1 정도, 이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때인 80년 12월 5일 이때부터 집합 건물이 전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원고와 그 아버지는 이 집합 건물에 관한 소유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는 2003년 8월 29일 날 전유 부분에 대해 부분하고 그다음에 461분의 18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 토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토지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 중에 이 건물의 일부를 피고가 이제 그 소유하게 됐는데 이 건물 전체의 5분의 1은 원고 소유예요. 근데 5분의 4만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피고는 그 461분의 18,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의 지분을 대지권 등기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건물 자체가 피고 원고의 대지에 5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의 토지 중에 너가 내 거 5분의 1을 먹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5분의 1 집에 대한 그 부당이득금, 토지 사용료는 달라 이런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면서 원고 같은 경우죠. 원고와 그 아버지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없었으니까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관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유 부분 그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 이게 핵심입니다. 전유 부분에 따른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20분의 1의 그 전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칸으로 나눠져 있는 건물 중에 이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분의 1의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2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5분의 1 상당은 내 땅이니까 내 나라로 간 거죠. 이럴 경우에 과연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느냐? 요게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게 전원합의체까지 간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공유자는 건물의 전물을 지분의 비율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핵심이에요. 공유자는 그 전체를 지분의 비율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섯 명이 그 도자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5일에 하루는 내가 쓸 수 있지만 5일마다 남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 수익을 다 똑같이 지분의 비율로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5분의 1씩은 내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5분의 1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의 사람 줘라. 5분의 1. 그렇다면 이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공유자는 공유 지분의 비율을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맞죠? 이 문제에서 2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의 그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20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반환할 대상은 나머지 공유자인데 이 사람 원고는 5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5분의 1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러나 집합 건물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지 지분, 즉 원고 피고처럼 20분의 1, 건물 20개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2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의 대지 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원고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죠. 일단 이 사건은 이럴 경우에 원고는 어떻게 보장하느냐. 원고는 5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뭐 대지 지분을 해준 게 없어요. 따라서 이 건물에 20개의 칸이 있다고 가령할 때 피고는 20분의 1을 지분을 지금 등기를 해놨죠. 이 중에 한 4개 정도, 5분의 1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정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사용 수익 등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지 지분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원고가 청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주면 이 사건은 대지 지분을 자기 전유 비분에 맞게 적정히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토지 지분권자에게 배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은 집합 건물의 등기부상 대지 지분권이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대지 지분의 토지 중에 일부 공유 지분이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게 지금 이 판례예요. 따라서 만약 이렇게 대지 지분의 대상이 된 여러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제3자 소유인 경우에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대지 지분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는 알수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배상, 이 판례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하는 게 맞는데 명확하게 판례가 밝힌 적은 없는 거죠. 결국 이 판례는 원고는 행사하려면 대지 지분이 없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대지 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제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구분 소유 건물과 그다음에 공유자에 관한 논리를 갖고 있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제 판결도 나온 거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강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임의우 경매와 공신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인 채권자, 피고는 이제 1순위 근저당권자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끼리의 그 임의 경매에서 그러니까 경매금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그 근저당권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고가 20회전을 패소했다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이제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죠. 이제 원고와 피고는 지금 채권자들인데, 채무자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97년 3월 11일 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그러니까 피고도 채권자죠. 피고는 대리점 계약 담보를 위해서 1과 2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근저당권 3억 원, 최대 금액이 3억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A라는 사람 다시 신용금고에 B라는 사람의 채무에 대해 12억 원의 대우를 해서 연대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는 피고에 대해서는 대리점 담보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담보 설정자고, 그다음에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이제 1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신용금고가 98년 1월 30일에 이 A의 1, 2 부동산에다 가압류 20억 원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1부동산, 2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신용금고에 그 가압류 20억 원이 이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 근저당권자가 1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2002년 4월 10일 날 청구금액 2억 2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고 신용금고는 1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금고는 2억 원 받았죠. 하지만 12억 원의 대여금 중에 2억밖에 못 받은 거죠. 10억 원 중에서. 그리고 이제 피고는 청구금액인 2억 2천만 원을 전액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총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2억 2천만 원을 이제 청구를 해서 그걸 다 받은 거죠. 그런 있는데 이 피고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2009년, 7년이 지난 2009년에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을 해서 그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가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용금고에 이 부동산에 가압등기도 말소가 되죠.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고는, 파산한 신용금고가 망했어요. 신용금고, 그러니까 이제 가압등기를 갖고 있던 신용금고가 망했는데, 이 2001년 8월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파산한 신용금고의 파산 관제인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원고가 2007년 5월 22일 날, 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 양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채권 양도받았기 때문에 A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채권도 같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원고 이 양도받은 원고가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수금 청구를 해서 8억 7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연대보증 채무 8억 7천만 원을 갚아라. 근데 이거는 상속인들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고가 다시 이 부동산 임의 경매 당시에 2009년 9월 30일 날그 당시에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멸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전액 그거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1심에서 해보니까 근저당권 소멸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근저당권의 그러니까 보전 채권인 이 대리점 계약 담보를 위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산법을 해보니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소멸이 됐기 때문에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2심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부동산의 경매가 무효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무효니까 근저당권 이 부동산의 경매는 이 부동산에 관한 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 청구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경매도 무효다. 경매도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는 경매가 무효로 인한 손해지 피고가 그 돈을 받아가서 생긴 손해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청구 기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의 임의 경매가 유효하게 되면 피고의 이득은 원고 왜 손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임의 경매가 무효라면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이득과는 무관한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임의 경매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요게 핵심인데 요거는 다시 민사집행법 제267조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오게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사집행법 제267조에는 신설 이전에도 대법원은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으나 경매 과정에서 이게 중요해요.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왔다.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한다고 해석을 해왔다. 그런데 그러면 신설이 된 후에도 같은 입장이냐? 다수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을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고 경매하기 전에 담보권을 소멸한 경우는 여전히 동일하게 봐서 그 소득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경매로 받은 매수인의 권리를 인정 안 하고 경매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근저당이 소멸했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은 하나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피고가 이 부동산 경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실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원고 청구 인용돼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경매가 무효라는 결론은 원심과 같은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신뢰 원칙,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원고 청구 인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지금 김재영, 안철상, 김선수, 이응구, 오경미 이 다섯 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입니다. 이분들도 모두 다 원고 청구 인용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가 경매 개시 전에 근육에 터매됐다 하더라도 민법 제267조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 절차도 결국은 유효하게 보아야 되고,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하고 경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맞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게 별개 의견으로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결론은 똑같죠.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다만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수 의견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은 무효다. 별개 의견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도 유효하다라는 게 별개 의견인 거죠. 결국은 다수 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신설 이전과 이후를 동일하게 해서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무효 항변이 시의성실에 반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뿐이죠. 별개 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 신설로 종전보다 확대 적용하자는 게 별개 의견이고, 결국 강제 경매에서는 이 경매와 임의 경매를 다르게 취급하자는 게 다수 의견이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별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경매에서는 판결에 의한 거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판결에 기해서 뭐 원위 채권이 소멸했건 말건 간에 판결문에 기한 경매는 모두 다 유효하게 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수 의견은 임의 경매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별개 의견은 강제 경매와 똑같이 임의 경매와 똑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요거는 그 임의 경매의 효과, 그다음에 그 담보권 소멸 이후의 문제, 이런 문제 다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채권자 대위권과 무자력 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내용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사고 피고는 병원입니다. 이제 병원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파기 자판에서 각하로 끝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이제 실손보험 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이제 피고 병원이죠. 그래서 피고 병원이 병원에 대해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병원의 그 진료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상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효고, 여기에 대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 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 요걸 이제 그 지금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급여 그 임의 진료행위가 무효다, 무효고, 무효이기 때문에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지급을 했죠. 환자에게 지급을 하고 환자가 다시 병원에 지급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병원에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이 이 병원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서 그 반환 청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고, 다시 그 보험사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위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갖고 있는 걸로 대위 행사에서 가져가자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 돈이 이렇게 가서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돌려줄 때 반대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채무자, 즉 피보험자의 무라죄로, 이렇게 대위 행사를 하려면 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됩니다. 환자가 무자력일 때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무자력. 근데 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엄격히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완화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채권자 대구 행사를 인정해가지고 이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대위를 보험사에게 허용하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 그 보험 그 병원으로부터 돈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의 이제 무자력 요건이죠. 채권자 대위권의 금전 채권일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요건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 법상으로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자력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런 사안, 지금 여기 말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이 지급한 돈을 병원에게 지급했는데, 이게 무효가 될 경우에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위해서 병원을 상대로 직접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피보전 채권. 이 피보전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죠. 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 채무자에 갖고 있는 채권이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등기청구권을 예상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여기다 갖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무자력하고 상관없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보전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일 경우에는 이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무자력을 금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이 필요 없다. 이게 그죠? 이게 유실물 실제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 유실자 이세 개의 경우에는 이제 금전 채권이지만 무자력을 실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있고, 국가의 강박에 의한 명예 수탁자 수탁자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에 제3자의 선의로 등기권 이행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국가, 그 다음에 그 신탁자, 수탁자, 국가, 요 세 사람에 의해 관계에 있어서는 금전 채권이지만 수탁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해놓고 투자 약정과 토지 매매 계약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동일한 해제 사유가 얘기된 경우에는 투자자와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 요 관계에서 그 금전 채권이지만 요거를 행사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요게 이제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의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런 예외를 인정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수의견은 안 된다. 그래서 각하가 된 거고. 반대 의견은 김재영, 이 박정화, 안철상, 이동훈, 이용구 대법관이 이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필요해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5개 있었지만 다수의견은 무자력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환자가 뭐 200명이 있다. 각각의 무자력 요건을 다 하나씩 살펴서 그중에 무자력 있는 사람한테는 뭐 채권 대행 행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은 보험사는 병원을 상대로는 반환 청구를 할수 없게 되고 환자를 개개인을 상대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실무적으로는 채권자 대행의 무자력 요건에 관해서 정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 비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이 어떻고 금전 채권은 어떻고 금전 채권 예외가 뭐다. 원문을 꼭 읽어보셔가지고 채권자 중에 무자력에 관해서는 잘 정리된 걸 한번 보시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사실상의 관련성과 분쟁성이 매우 간편한 해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무자력 요건을 완화시킬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한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보험사가 사실상 자력이 충분한 병원을 상대로 한꺼번에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피보험자, 가입자, 환자가 돈이 많은 경우는 환자한테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은행, 병원을 직접 받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의 권한이 원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험사가, 두 개의 법률 관계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 회수, 이것이 무효로 인한 회수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무자료 요건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 다수결은 너무 경직되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환자가 무수히 많고, 이거를 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두번 걸쳐서 간게 아니라 직접 병원에 갔거든요. 직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도 직접 받는 게더 간편하고 훨씬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요거는 채권자 대리권의 무자력 요건을 관련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세무사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1111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이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채무자고 피고는 채권자인 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구인은 공수가 바뀌는 거죠. 이미 이제 패소한 채무자, 그러니까 그 패소한 쪽이 승소한 확정 판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청구이의 소속의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개시한 경우에 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를 상대로 판결의 효력, 그러니까 판결문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청구이의 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채무자로서 청구를 했는데 이겼죠. 이겼는데 대법원이 와서 지금 세무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제주시에 빌라 매수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임대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2015년 5월경에 피고에게 빌라에 관한 세무 업무를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세, 그 세무사니까 2014년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세금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A라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준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받았지만 실제로는 원고에 이제 세금 업무를 체진한 거니까 원고에 대해서 이제 왜돈안 줘? 이러면서 2019년 12월 17일 날 원고에 대해서 세무 여격비 429만 원의 지급 명령 및 신청을 해서 확정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가 그래도 안 주니까 원고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원고가 강제 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이 경우죠. 이 지금 소득세 관련 업무를 해줬으니까 이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원심은 유추 된다 적용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승소를 해준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무사가 없어요. 그 세무사에는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과연 이 규정을 세무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대법원 뭐라 하냐면 이 규정은 주체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이라고 한 것이지,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다 3년으로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럼 직무에 관한 채권을 다 하려면 유추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진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는 상인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상사 5등 계약 5년 시효도 적용 안 된다. 따라서 단기도 안 되고 상사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무사의 그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는 강제집행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 단기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유추적용을 할수 없다는 건데 좀 약간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원심이 상식적인 해석인데 민법의 규정이 너무 오래됐고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무사가 과연 여기 말하고 있는 공증인, 변호사, 사법서사 뭐 이런 하고
좀 다른 질문인가? 좀 의문이 들죠. 어쨌든 요거는 세무사에 대해서 민법을 개정하는 거고, 유추 적용 시에 법적 혼란이 있을 걸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다만 통상 민법 규정 유추 적용을 많이 합니다. 왜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단기 소멸시효라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리고, 그때마다 분쟁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그렇게 복잡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법에 없으면 유추 적용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좀 소멸시효기 때문에 유추 적용을 좀 주저한 면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건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원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자 팔레원고 민사 긴급조치 구호와 국가배상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긴급조치 피해자와 유족들이고 상고했고 대법원 이제 피고는 대한민국이죠. 근데 상고인들이 이겼습니다. 파기환송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된 거죠. 네, 보시죠.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구속 내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뭐 상속인도 있죠. 그리고 원고들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긴급조치 발령 행위는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발행을 했죠. 긴급조치 발령 행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법 행위라 주장해서 국가배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 원고 청구들을 기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긴급조치 구호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아니다. 왜냐면 구호 자체가 발령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 과실도 아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어요. 무효라도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 사유가 있었다는 거, 재심 절차 무죄 판결 확정됐는데 이것이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되지 않았다. 니네 무죄가 무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해버린 겁니다. 이상한 판결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판결입니다. 그럼 왜 원심은 이런 판결을 했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2014년 10월 27일 날, 27일에 선고한 2013-217962 판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사법적 심사를 제외하고 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 유신헌법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법심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구호가 위헌 무효 선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법행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령조치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한 공무원의 행위도 불법행위 아니고, 사법심사도 다 제외된다. 그래서 원고 좀 기각시켰어요. 2014년에. 또 2015년에, 2015년 3월 26일 날, 2012-48824 판결로서,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므로 정치적 책임일 뿐,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또 했어요. 이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원심이 그런 판결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 이제 8년 만에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사법심사 제외된다라는 거 주장을 했고, 그래서 고도 뭐 그에 따른 뭐 고의 과실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호 자체가 위헌 무효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위헌 무효다. 따라서 그로 인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그에 기한 위법한 수사와 재판 이거 다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 다 배상해야 된다. 요겁니다. 이 긴급조치 구호가 뭐기 때문에 위헌이 명백하다고 보였느냐? 긴급조치 구호는 이런 내용입니다. 집회 시위를 모두 금지한다. 그리고 위반 시 영장, 법관의 영장 없이도 다 체포, 구금하고 감금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에 의해서 휴교나 학교 폐쇄 조치도 모두 인정하고, 또 하나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이게 긴급조치 9호였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자체가 다 위헌무효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4년, 2015년 판례를 다 폐기한 거죠. 그치? 웃긴 거죠. 2014년, 15년에는 위헌무효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이. 그런데 이 8년 지난 2022년에 와서는 다시 위헌무효가 명백하다고 본 거죠. 이거는 2014년, 15년 판결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도 명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14년, 2015년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이게 그 당시 그 내부 문건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협조 사례로 언급된 두 개의 판결이에요. 그러면서 이 판결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판결을 했다라면서,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라고 쓴 문건에 언급된 두 개의 판결들이에요. 이 긴급조치 9호는 그 자체로 위헌무효가 명백하고, 그 당시 대법원이 정말 기이한 논리, 특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신사가 제외된다라는 거는 정말 근대법이요. 한 100년 전, 뭐 80년 전에 이후에는 나타나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뭐, 거의 뭐, 일제, 나치 시대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그런 논리를 이번에 적용해서, 2014년, 15년에 적용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했던 이상한 판결이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바로 잡힌 거죠. 문제는 2014년, 15년에 기각된 당사자들, 그 이후에 그 판결 때문에 패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 없어요. 어쨌든 이 판결은 그때 이상한 판결을 바로 잡았다는 거고, 긴급조치 9호, 요거는 그 자체로 위헌무효인 거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판결은 아마 이제,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요거는, 예전에 2014년, 15년에 판결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기이한 판결이어서, 그거를 바로 잡았던 판결이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자 판례원고 민사 공유지분과 건축주 변경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820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에서 이고 원고는 지분을 이제 매수한 이제 사람이고 피고는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별로 공유를 했는데 한 사람이 지분을 팔았죠. 팔아서 원고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건축주 명의 변경도 하려고 해서 피고한테 이제 명의 변경 해달라 그랬더니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와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였어요. A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였고 이 A의 지분을 원고가 양수를 했죠. 양수를 해서 요청했는데 안 해준 거죠. 즉 A와 피고에서 원고와 피고로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바꿔야 될것 같죠? 왜 피고? 근데 피고가 과연 이걸 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혼자를 못 바꾸는가? 문제가 되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유 지분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 나머지 공유자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줄 의무가 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의무가 있어야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동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2015년 9월 10일 2012-23863 판결의 결론입니다. 공동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공유 지분 처분에 따라서 명의를 변경을 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얻어야 돼요. 원고도.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A와 피고에서 바꾸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고에게서 공유 지분 처분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야 될 의무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A와 피고 사이에 어떤 뭐 계약이 있다거나 뭐 이런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으면
의무가 있을 텐데, 이 계약은 원고와 A 사이에만 있었지, 피고하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A와 피고 사이에도 그런 계약의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아무리 봐도 동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거가 없다면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 건축주의 명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물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공유자는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분권자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분권자와. 그래서 새로운 기부자, 이 사람과 별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매수할 건지, 자기 거 자기 거 사갈 건지, 아니면 명의 변경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그래도 안 되면 A한테 뭐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방향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유의하실 거는, 건물의 지분을 매수할 경우에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계약을 할때 나머지 지분권자의 명의 변경에 관한 동의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결론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변호사나 이걸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런 계약에서는 반드시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서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나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사항처럼 건축주 명령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건축주가 들어가서 고전등기가 되면 고전등기 지분만 등기게 되고, A가 등기 지분을 한 다음에 다시 A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밖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는 방법은 나머지 지분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판례 공부 형사 양두구육과 모욕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89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피고가 모욕죄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피고인은 MBC의 PD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고영주는 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이사장인 고영주에 대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역, 극우부패 세력, 간첩 조작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을 올립니다. 원심은 간첩 조작죄는 모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하고, 나머지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역, 극우부패 세력, 이것들은 다 모욕적 표현이고,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느냐? 요게 이제 이 판단 문제죠. 이 문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모욕적 표현이더라도,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은 맞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허위사실이면 안 돼요. 아, 그리고 혹은 뭐 뭔가 이렇게 좀뭐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이런 거안 돼요.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있는 모욕적 표현. 요거는 사회상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영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사익축으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글을 게시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익축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에 관련된 사실을 전제로 이 사람은 파렴치하고 뭐 양두구육이고 극우부패 세력이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는 다소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피해자 이 고용주가 방문진의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 이 사람 자기 없다라는 주장 자체는 뭐 그냥 의견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사회상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은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하는 내용인 자체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 또는 그 의견이어야 되고 그 의견들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이 일부 들어간 거는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양주구용 모욕적 표현 돼요. 그러나 사회상규 위반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안마다 달라. 어떤 데는 사회상규 위배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을 밝히는 거냐? 아니냐? 요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모욕적 표현으로 처벌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어떤 증거에서 그것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냐라는 경우는 특히 드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주장이나 공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의견이라면 그거는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죠. 요거는 뭐 모욕죄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자 팔레온고 형사 주거 침입과 상가 건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38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폭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으로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그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입니다.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이제 추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마 속으로 다리를 만진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 그리고 또한 번은 아파트 상가예요, 이거는. 상가 1층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또 손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번은 또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에, 1층 현관 안에, 현관에서 피해자 교복 치마를 또 추행을 한 거죠. 요것에서 원심은 모두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 이거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맞다. 그러니까 강제 추행은 다 맞고, 이 주거 침입이 되느냐에 대해서 다 인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의 계단, 현관, 이런 게 주거 침입이 되는가? 그리고 특히 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아파트 상가 침입이 건조물 침입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응을 뭐라 하냐면,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앞부분.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앞이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비상구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그런 계단의 앞부분,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동 현관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층 현관과 공동 계단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고 상가에 CCTV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주거로 볼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상가는 주거 침입이 안 되고 아파트 1층 현관 그다음에 1층 계단은 그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는 주거 침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강제 추행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실무 이 사건은 범죄 목적의 출입이더라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관리나 출입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해야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초원복집 사건에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추정적 승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거 침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재범의 성복집 사건 판결이 폐기된 다음에는 그 범죄 목적이라고 해서 다 주거침입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관리, 출입 경위 방법을 고려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거침입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상가는 다 주거침입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에 침해되었다면 주거침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상가가 밤에 다 이게 닫아놨어요. 닫아놨는데 상가에 창이 하나 안 열려 이렇게 안 잠겨 있어가지고 창을 통해서 넘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건 통상의 출입 방법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에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황, 출입이 통제하고 있는지, 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이 판례를 통해서 주거침입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음보 문장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음보 형사 타인 간의 대화와 통신 비밀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8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10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유죄가 된 사건이죠. 피고인은 교회 사무실에서 A, B, C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한 내용을 교회 장로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 D라는 장로한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것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D라는 사람이 A, B, C가 뭐 험담을 했겠죠. 뭐 D라는 이상한 놈이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험담을 했는데 요거를 피고인이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D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누설한 걸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통신 비밀 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를 어떤 행위를 볼 것이냐, 이게 되고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절대 알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밀이라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 것도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하고 전송한 것은 통신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은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대화, 이 D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요거는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아니죠. 원래 참여하고 있다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안한 거니까. 이 경우 말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존재를 모르거나 혹은 알수 없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몰래 녹음하는 거죠. 몰래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는 몰래 한다는 거고, 다만 몰래 했다는 것이 그들끼리의 꼭 비밀이라고, 우리 비밀로 해야 된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한 대화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대화 녹음하는 건 위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가 한 거, 내가 대화자로서 참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 듣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이런 건 다, 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있는 거, 요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서, 이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대화 녹음은 위법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위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한 명이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자면서, 일부러 녹음기 딱 켜놓고 들어와서 자는 경우. 이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한 자가 한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화를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 녹음을 하고 이거를 전송하는 것은 위법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